너 학교 다닐 때 공부 별로 안 했지? 안 했죠. 근데 사람들이 야구를 책으로 배운다고 막 비웃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자. 형, 제가 사무직 오고 나서부터 자존감이 되게 낮아졌어요. 왜? 제가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하다 보면 되게 위축돼요.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도 요새 네 옆에 있으면 나까지 위축돼. 그거는 모르는 건 네. 창피한 게 아니야. 남들이 비우는 게 무서워서 책으로도 안 배우면 누가 저한테 알려줍니까? 그럼 사람들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릴까요? 1년 뒤에도 야구 모르는 게 이게 진짜 창피한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건 네. 창피한 게 아니야.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 지금 질문하면 2초 창피한데 네. 지금 질문을 안 하면은 20년 동안 창피하다. 이게 뭐냐면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 그쵸. 그리고 너는 내가 알기로는 자존감도 굉장히 센 놈이어가지고 원래 그런 거 잘 물어볼 놈이란 말이야. 네. 근데 왜 네가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지 알아? 아니요. 뭐냐면 이 정도도 모르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네가 스스로 받고 있는 거야.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너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멍청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야. 아, 이거 모르면은 나 멍청이 취급받을 것 같은데 비웃음거리 될 것 같은데 그쵸. 사람들은 보통 그때 얼굴이 빨개져. 원래 얼굴 안 빨개지는 사람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져. 그래, 저도 여기서 얼굴 빨개져요. 그치, 귀도 빨개지고 나도 끝난다니까요. 그 느낌이 나도 되게 고통스럽거든. 나도 가끔 그래. 경력이 많이 쌓이면서 애들이랑 이렇게 신입사원들이랑 미팅 들어가고 회의 들어가잖아. 거꾸로 이렇게 내가 질문을 못할 때가 있어. 저거는 내가 알았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요새 애들이 다 알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고 있을 때 창피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아, 이건 내가 윗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알았어야지 되나? 막 이런 느낌. 그땐 나도 질문이 안 나와. 결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이게 사람이 창피할 때는 모를 때가 아니고 이 모르는 게 내가 몰라도 되는 건지 아닌지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를 때 그때가 창피한 것 같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나? 막 그럼 너 회의 끝나고 뭐 사람들이랑 얘기하거나 가면은 네이버로 막 찾아보지? 엄청 찾아보죠. 근데 문제는 제대로 찾지도 못해. 맞아. 왜냐면 아예 모르거든. 이해를 못해서 가끔 그럴 때 있잖아. 네이버에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조차 모르겠어. 그 사람이 말한 단어가 막 영어 비스무리에 섞인 말인데 그 단어조차도 못 알아들었어. 근데 나만 빼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들은 것 같아. 그때 그거 찾지도 못해. 그때가 제일 어디서 물어볼 때도 없고 진짜 친한 사람 있으면 가서 물어보지. 아 이거 아까 뭐 샤바샤바 했는데 그게 뭐냐고. 그때 그런 사람한테는 자존감이 안 떨어지잖아. 왜냐면 그 사람은 널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가끔 이제 뭐 그런 경우 있어. 굉장히 당당하게 잘 물어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되게 떳떳한 거야. 내가 다른 분야에 있고 이쪽으로 굉장히 스스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난 이 정도도 몰라도 되지?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질문도 굉장히 당당하게 해.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걸 물어봐도 되나 싶은 정도의 그게 생기는 거잖아. 맞아요. 네가 만약에 저번에 요리한다 그랬지? 네. 요리를 진짜 잘하고 막 인류 요리사야. 네.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모르는 거 얼마든지 편하게 물어봐도 오히려 백침이 있다고 그러고 순수하다고 그러고 막 좋아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선 막 그냥 막 몰라서 물어보고 하면은 아 저런 것도 몰라? 어떻게 사무직으로 왔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네. 근데 물론 평생 공부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 내가 좀 나이 먹고 제일 많이 느낀 거는 그 시기에 맞는 공부들을 했었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 나이대에 맞는 공부는 그 시기가 조금 있긴 있어. 그때 당시에 공부했던 거는 너한테 점점 지식이 돼가지고 분명히 이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이 될 거야. 그때는 그걸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를 때가 되게 많았다. 우리가 수학 배워서 어디 따서 어차피 돈 계산만 할 줄 알면 되지. 뭐 과학, 지리,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내 지식 수준이 되고 내 지적 능력이 되면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건 단순히 지식하고 지혜는 틀리잖아. 네. 지혜가 되려면 지식이 쌓여야지 그게 지혜가 되는 거야. 지식이 있어야지 그게 점점 쌓이면서 그걸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우리가 과거에 못 배운 걸 배울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지금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해야 돼.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네. 내가 물어보면 너 나한테 설명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외우려고 했기 때문이야. 가장 좋은 공부는 내가 지금 배운 거를 남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요새는 핸드폰이 어떻게 보면 오픈북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핸드폰에 지식이 다 들어있잖아. 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네가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네가 아주 잘 찾아서 다시 설명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해를 못하면은 찾지도 못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이 일 너보고 평생 하라고는 안 해.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 네가 월급 받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은 별 필요 없을지 몰라도 이 다음에 네가 이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할 때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도움이 돼. 회사는 퇴사하는 게 아니고 졸업하는 거라고 그랬어. 여기서 네. 학교 때 제대로 졸업 못했다고 치면 네. 여기서는 제대로 졸업한다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너랑 관련된 업무나 뭐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요새 많이 그렇게 하잖아. 네. 그런 거 할 때 그 자체를 순수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그 안에 나오는 막 화학, 원소, 막 영어 단어 뭐 모르는 거 그거 몰라도 돼. 네가 이해만 하고 있으면 어디 가서 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게 네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이다. 네가 너 자신에게 떳떳할 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어. 오케이? 네. 가시죠, 공부하러.